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의회 반기 보고에 나선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은 꽤 적절한 추측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의 반응은 중립적이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보합세로, 2년물은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내렸고 WTI 유가는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5% 넘게 내린 가운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업종의 조정폭도 다소 큰 편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산업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